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무역 지원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또 백세 국가 대제, 소위 화이트리스트 대제에 따라서 피해가 우려되는 관내 기업들을 위한 지원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관내 제조업체 중에서 일본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모두 42개사입니다. 이 중에서 약 7개사 정도가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 7개사 중에서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로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은 3개사 정도가 되고, 앞으로 일본이 규제 품목의 품목을 확대하게 될 경우에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도 4개 기업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달, 그러니까 7월 25일부터 일본 수출 규제 예산국 신고센터를 운영했고, 8월 5일부터는 수출 규제 대응 TF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이 이 업무를 통과하고 있고, 세정과에서는 지방세와 관련된 지원책 마련, 테크노파크에서는 수출 기업의 R&D 사업 발굴 지원을 각각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 소통 관제를 도입 운영하는 한편, 일본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상황을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 육성 자금 약 100억 정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고, 기업들이 수출을 대변화할 수 있도록 무역사절단 파견이라든지 또 동남해 참가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차질 등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세제상 지원책을 강구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기업 여론을 수렴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과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사랑 세종내시라는 이름으로 소통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면 기술과 마케팅 등 모든 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100만 평의 세종 국가산업단지를 세계적인 우수 신소재 부품산업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저 또한 일본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방문도 하고 또 애로사항을 파악을 해서 이들 기업들을 돕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정책과 수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